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곳이 있나요, 저런 곳이 있나요 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죠. 네. 저는 책자에 소개되어 있는 곳보다는요, 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곳을 가봤을 때, 네, 성공할 확률이 맞아요 좀 더 높더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 그 사실 식당들도 왜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 중에 숨은 맛집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광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 관광 투어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관광투어가 아리마스까? 난감하다. 왜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왜요? 이거 난감. 난감. 맡기는 거네요, 이거. 난감데스. 네? 그니까, 내 발로 안 걸어 다니고. 그렇죠. 좀 누가 안내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고 싶을 때. 그렇죠.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곤란하다. 아, 이거 곤란하네. 이런 건 뭐라고 할까요? 곤란데스. 곤란데스요. 곤란데스. 네. 그래요. 자, 관광 투어가 있나요? 관코츠아가 아리마스까? 아, 강코우가 관광이고요. 네. 투어가 쯔아군요. 네, 쯔아. 잠깐만요. 투어 쯔아, 이것은 외래어가 아닌가 보죠? 외래어죠. 그래서 가타카나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투어를 쯔아라고 읽는, 네, 어떤 과감한 변형을 시도했네요. 과감한 변형이라기보단 일본어로서 최선의 변형인 거죠. 쯔아가요? 네. 그니까 이것도, 아, 정말 그 외래어를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바꾸는 표기 그 규칙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있나요가 아리마스까? 아리마스까? 그러면 아리마스가 있다는 거죠? 네. 아리마생은 없다는 거고요. 없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문장 중에, 네, 와, 오카네가 아리마생. 맞아요. 오카네가 아리마생. 그래서 아리마생이 없단데 아리마스는, 네, 있다. 네.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하면 아리마스까, 아리마센까? 아, 네. 말해주세요. 있나요, 없나요? 아리마스까, 아리마센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아리마스까, 아리마센까? 와, 성격 되게 급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쵸? 아, 그렇죠. 말하라 이거죠, 빨리. 네, 빨리 말해. 근데 뭐, 정작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고. 난감하네요. 야, 곤란됐어요. 네. 그래요. 자, 다음에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보지요. 네. 관광 명소가 있나요? 관코 메이쇼가 아리마스까? 관코 메이쇼가 아리마스까? 관코 메이쇼가 아리마스까? 축제가 있나요? 마츠리가 아리마스까? 마츠리가 축제군요. 네. 마츠리가 축제. 마츠리가 아리마스까? 마츠리가. 네. 마츠리가 아리마스까? 벼룩시장이 있나요? 프리마켓도가 아리마스까? 벼룩시장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벼룩시장이 이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흔해지지 않았어요? 좀 벼룩이라고 해서 꼭 이제 자기가 쓰던 물건 가지고 내놓는 그런 것보다도 요즘은 손재주 있는 분들이 이것저것 만들어서, 아하, 예, 그런 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홍대 보면은 프리마켓이라고. 네, 희망시장이었나? 뭐 놀이터에서 하는 것도 있었던 거 같고. 네. 그런데 이게 정말 프리가 아닌 것이 구청에 신고하고 자리를. 맞아요. 네. 뭐 관리의 차원에서 그런 돈도 거겠죠? 내야 되고. 아, 돈도 내는군요. 네, 그렇죠. 자리세를 또 내야 돼요. 네. 뭐 김두한도 아니고 마포구청이 김두한도 아니고 자리세를 받아 그거를 그렇군요. 그런 식인데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프리마켓은 아니다. 저희 제가 사는 동네는요. 동네에서 이런 게 되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이 그런 뭐 작아진 아이 옷 같은 것도 많이 갖고 나오시고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와서 되게 활발하게 잘 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주민들의 화합의 장도 되고. 그래요. 네. 주민 화합의 장은 그렇게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일본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일본은 이제 그런 지역 단위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명한 이 벼룩시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라주쿠에도 되게 유명한 벼룩시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주로 여행 가시는 곳에서 뭐 위에서 나왔던 맛집이라던가 이런 뭐 프리마켓 같은 거는 아마 정부가 그 안내소에 가면은 그 왜 시즌별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요. 자, 박물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박물관이 있나요? 하쿠부츠칸가 아리마스까? 하쿠부츠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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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깐이 아니라 깐이라는 거죠? 네. 그래요. 하쿠부츠칸가 아리마스까? 하쿠부츠칸가 아리마스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네요. 하쿠부츠칸, 깐, 깐, 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네. 그런데 깡이라고 해도 안 되고, 깐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조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시면, 네, 너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네. 우리가 그냥 한국말에 사는 깐은요, 혀끝이 천장에 닿네요. 그쵸. 깐. 그리고 그냥 깡이라고 하면, 혀의 아주 깊은 곳이 입천장에 닿게 되는데, 이것은 뭐 그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미술관은요? 미주츠칸가 아리마스까? 아, 이거 자꾸 나오네요. 미주츠칸가 아리마스까? 미주츠칸가 아리마스까? 미주츠칸가 아리마스까? 미주츠칸가 아리마스까? 성이 있어요. 시로가 아리마스까? 시로가 아리마스까? 시로가 아리마스까? 시로가 성이군요. 네, 시로. 시로. 네. 시로. 시로. 아, 그래요. 그러면 유적지가 있나요? 이세끼가 아리마스까? 아, 유적지가 있나요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네요. 아, 네. 이 새끼가 아리마스까? 그러면 이 새끼가 있나요 하는 뜻이잖아요. 아, 네. 유적지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유적지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적지 이 새끼가. 자, 공원이 있나요? 고엔가 아리마스까? 동물원이 있나요? 도부츠엔가 아리마스까? 도부츠가 동물. 동물원. 네. 도부츠가 동물. 네. 애니 원이군요. 네. 도부츠엔가 아리마스까? 네. 그러면 관광 버스가 있나요? 관광버스 투어가 아리마스까? 아하, 관광 버스 투어. 네. 관광 버스 투어는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버스에 올라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네. 쟤네 관광하는구나를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반대로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뭐한 짓인가. 자, 당일 투어가 있나요? 도우지츠 투어가 아리마스까? 자, 도우지츠가 당일이다. 네, 당일. 도우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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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투어. 도우지츠 투어가. 쯔쯔가 겹치는데요. 네, 도우지츠 투어가 아리마스까? 그래요. 특별 전시회가 있나요? 특베츠 텐지카이가 아리마스까? 기념품 가게가 있나요? 기네힝노 미세가 아리마스까? 기네힝노가 기념품이군요. 기념품의. 기념품의 기네힝노. 네. 가게가 미세가고요. 네, 미세. 미세. 미세가 가게죠. 미세, 가게. 네. 이 모든 가게를 다 미세라고 부르나요? 네, 거의 오미세로 되는 것 같아요.
오미세. 네. 미세, 오미세. 네, 미세, 오미세. 유원지가 있나요? 유엔지가 아리마스까? 유엔지가 아리마스까? 유엔지가 아리마스까? 해변이 있나요? 가이엔가 아리마스까? 이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해변이 있나요? 네, 가이엔가 아리마스까? 가이엔가 아리마스까? 가이엔. 가이엔이 해변이군요. 가이엔. 가이엔. 식당이 있나요? 쇼쿠도가 아리마스까? 식당이 쇼쿠도. 네, 쇼쿠도 이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식당 추천 받을 때 나왔었나요? 신사가 아리마스까? 진자가 아리마스까? 진자가 신사네요. 네, 진자. 진자. 네. 신사. 네. 진자. 진자. 수족관이 있나요? 스이조쿠칸 아리마스까? 그냥 수족관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이건. 스이조쿠칸이나 수족관이나. 네. 스이조쿠칸가 아리마스까? 스이조쿠칸가 아리마스까? 환전소가 있나요? 료가이쇼가 아리마스까? 료가이쇼가 아리마스까? 료가이쇼가 아리마스까? 료가이쇼는요? 네. 료가이쇼는요?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어디 있는지가 더 문제잖아요. 맞아요. 환전소가 어디 있나요 하려면 료가이쇼가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코니 아리마스까? 료가이쇼가 도코니 아리마스까? 아, 있나요인데 어디 있나요? 도코니 아리마스까를 붙여준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곳저곳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들을 살펴봤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자네.